끝까지 안 먹을라 하죠. 어, 먹을라 한다 이제. 먹죠? 자, 이런 식으로 먹이 부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오늘은 새로 태어난 애들한테 먹이 부침을 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은 가장 먼저 보이는 애한테 먹여볼게요. 먹어볼래? 일단은 냄새를 한번 맡게 해주고, 눈앞에서 한번 흔들어주고, 입에 톡톡 쳐줍니다. 바로 먹죠? 이게 이번에 좀 끈적끈적하게 돼서, 딸려 나오네. 팩맨 푸드를 먹이 부침할 때는 더더욱 물기를 적게 해서 끈적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얘들이 무는 힘이 약해서 이렇게 딸려 나올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얘는 이렇게. 이게 먹이 부침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한 90%는 먹이 부침 없이도 먹습니다. 근데 그 10% 애들 때문에 먹이 부침을 완벽하게 해서 분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양서류는 양서류를 잘 다루는 샵에서 입양하라고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물론 더 저렴하게 입양하면 좋지만, 저렴하게 입양하셨는데 먹이를 끝까지 안 먹고 이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뭐 얘는 끝까지 안 먹잖아요. 얘는 애들은 별도의 먹이 부침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나와볼래? 저는 이렇게 꺼내놓고 먹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물에 젖은 거는 먹이기 힘드니까 버립시다. 팩맨푸드 남는다 아깝다 이렇게 해서 계속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좀 남으면 그냥 버리세요. 이게 팩맨푸드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괜히 아깝다고 막 쓰다 보면은 괜히 사고 터집니다. 먹어볼래? 팩맨푸드란다. 끝까지 안 먹을라 하죠. 먹을라 한다 이제. 먹죠? 자, 이런 식으로 먹이 부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사실 저한테 입양, 개구리로 입양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먹이 부침이 다 돼서 분양이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올챙이를 입양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샵에서 입양하신 분들이 혹시 먹이를, 팩맨푸드를 절대 안 먹으려고 드는 애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이 부침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개구리로 알량농장에서 입양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만 맞으면 다 잘 먹어요. 다음 개체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개체. 얘 예쁘다. 라임 알비노 라인이라. 라임 알비노 라인이라서 다들 발색이 화려하죠? 살짝만 좀만 부탁드려. 블루 라인은 아직 분양을 안 할 거고요. 이 영상이 수요일날 올라갈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이 라임 알비노 애들은 분양을 하고 있겠네요. 자, 먹어보자. 냄새를 한번 맡게 해주고, 눈앞에서 한번 흔들어준 다음에 입가를 톡. 먹이 반응이 좋은 일이네요. 잘 먹죠? 처음에는 이렇게 먹이를 조금씩만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주셔봤자 애들이 잘 안 물어줄 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준비한 마지막 개체. 애들 예쁘죠? 라임 알비노 라인인데 색깔이 조금 진한 애도 있네요, 얘처럼. 그래도 대부분 좀 연한 편입니다. 먹이가 좀 찐득거리게 돼가지고. 자, 먹어볼래? 냄새를 한번 먼저 맡게 해주고, 눈앞에 흔들어 준 다음에 입가를 톡톡. 먹어주죠. 자, 이렇게 한두 번 먹이다 보면은 이제 팩맨푸드 보이기만 해도 덥석덥석 물어줍니다. 잘 먹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은 이렇게 4마리 부침하는데 뭐 얼마 안 걸리지, 영상 찍으면서 해도. 사실 건강하게 키운 애들은 딱히 부침까지는 필요 없어요. 얘 예쁘다, 색깔. 근데 얘는 아직 꼬리가 조금 남아있죠. 이런 애들은 나중에 부침을 하도록 하고요. 블루라인도 한번 부침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블루라인 개체인데 아직까지 그냥 깡 그림 같죠? 살짝 프로세로만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사무라이 블루 라인도 그렇고 얘들은 원래 성장하면서 블루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얘들은 뭐 제가 지금 블루로 팔면은 솔직히 이거 받으신 분들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분양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좀 더 발색이 나오고 나면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냄새를 한번 맡게 해주고 눈 앞에서 흔들어주고 색깔을 톡톡 먹어봐. 맛있어. 왠지 안 먹어준 거. 이렇게 물러진 건 그냥 버려요. 저는 사실 버린다고 말하지만 그냥 등각류를 먹이로 줍니다. 등각류들 있으면 참 좋아요. 이렇게 남는 먹이 이런 거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주방에 놓고 한번 제대로 먹여보자고요. 안녕, 남친님 푸드야. 맛있단다. 꺼내놓고 먹으면 꼭 잘 먹는단 말이야, 애들이. 강하고 상처. 자, 잘 먹어주죠. 살짝 푸르스름한 느낌이 나긴 납니다. 근데 색깔이 확실히 블루라고 하기에는 좀 야하죠. 좀 더 성장을 해야 블루 색깔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먹이 부침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팩맨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칸에 있는 팩맨 분양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